서울 강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납치해서는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20, 3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사이버 도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일을 벌였습니다. 박창근 기자입니다. 모자를 쓴 남성들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서성입니다. 얼마 뒤 한 남성이 이들과 함께 단지 밖으로 나갑니다. 놀란 듯 달려나온 여성, 남자친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봅니다. 31살 오모 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31살 김모 씨를 납치했습니다. 오 씨 일행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곳 경기도 광주에 있는 펜션까지 데려와 감금했습니다. 펜션 주인에겐 친구들끼리 놀러 온 것처럼 가장했습니다. 5명 예약해놓고 두 사람이 문제 왔고 친구끼리 며칠 쉬러 왔다고 그러더라고. 감금된 김 씨는 수차례 폭행당하기도 했습니다. 목적은 돈이었습니다. 오 씨 일행은 김 씨가 사이버 도박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. 김 씨 여자친구를 안심시키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오 씨 일행은 이틀 만에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오늘 오 씨 일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SBS 박창근입니다.